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환당 김준열입니다. 예상은 했는데 네, 꿈과 환상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단어를 골라봤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감독이 이 몽환이라는 단어와 정말 어울리는 감독이 아닌가. 몽환보다는 악몽 쪽에 더, 몽환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간 몽롱하면서 되게 환상적이고 네. 좋은 쪽에. 저는 악몽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이런 게? 네. 일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더 심한 꿈 많이 꿔봤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면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거의 길몽에 가까운. 아 그래요? 과연 그런지 네. 잠시 후에 보시면서 네, 중혁 작가의 꿈세계까지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목은 이상한 나라의 데이빗 린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뭐 서구 문학이나 뭐 예술사에서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이름을 잡아봤는데 데이빗 린치에 관한 특집입니다. 그런데 네. 데이빗 린치 영화들이 너무 좋은 것들도 많고 또 설명하다 보면 또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많은데 오늘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조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독이야말로 같은 영화를 봐도 해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맞습니다.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 해석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 차이를 빚어내는 방식이야말로 린치가 정말 원하는 영화 보기가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빗 린치는 본인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감독이니까 네. 린치 자체가 이렇게 수많은 해석들을 다 용인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어쨌건 데이빗 린치는 사실 뭐 무성 영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꿈의 영역 같은 것을 영화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 그것을 시각화하거나 막 청각화하거나 이러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무슨 안달루시아의 개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네. 있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이나 꿈의 영역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수많은 거장들의 영화가 있는데 그쪽 방면으로 거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독이 아마 데이빗 린치가 아닌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데이빗 린치를 영화를 볼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과 사운드라는 게 우리가 현실과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 린치 영화를 볼 때마다 늘 헤드폰을 끼고 봅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아주 미세한 사운드들을 감상하는 묘미가 말로 린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야지만이 꿈의 세계로 확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린치 영화를 보면 사실 편집할 때도 다른 감독에 비해서 사운드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도 머럴랜드 드라이브 같은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다음 장면의 앞부분에 갑자기 웨이트리스가 유리를 떨어뜨려서 유리잔을 깨뜨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운드로 인해서 갑자기 쇼킹하게 두 장면을 연결하는 방식의 그런 편집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린치는 흔히 약간 그게 오해 자체도 있고 약간 과영의 느낌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컬트 영화라는 얘기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컬트 영화의 황제 하면 이제 네. 데이빗 린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오히려 컬트란 말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컬트라는 영화, 그러니까 소수가 집중적으로 반복 관람하면서 숭배하다시피 하는 영화들, 그런 컬트 영화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데이빗 린치 영화들 아니면 보통 럭키 호러 픽처쇼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떠올리게 되죠. 네, 제가 어릴 때 영화 좀 본다고 할 때 그 영화 봤어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영화가 바로 이레이저 헤드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레이저 헤드 하면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지옥의 머리잖아요. 지옥의 네. 꽁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영화가 달리 들리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데이빗 리치의 영화들을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기승전결의 어떤 플롯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것을 다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무의미하기도 한 그런 어떤 굉장한 세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네.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데이빗 린치가 자신의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네.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앨범도 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데이비드 린치가. 네. 독집도 냈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을 듣듯이 영화를 봐라. 음악을 우리가 문자로 해석하지 않지 않느냐. 그저 빠져들면 되는데 영화 역시 해석하러 들지 말고 빠져들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 린치가 얘기를 하는데, 음악 감상법처럼 영화도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안에 있는 정조를 느낄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린치는 더군다나 처음에는 화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네. 생각하면 이제 미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음악적인 측면이라든지 정말 이야기로만 분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다층적인 부분들이 린치 영화에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린치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캐릭터보다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영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물을 따라가기보다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어떤 세계를 생각하고 린치 영화들 속에서는 흔히 이제 두 가지 세계의 접점 같은 데서 벌어지는 것 같은 어떤 기이한 일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비드 린치가 영화를 고안할 때 일반적으로는 영화를 어떻게 보통 기획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냐면 장르를 먼저 선택한다던가 이번에는 서부극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만들 거야라는 식으로 크게 만든 다음에 그걸 좁혀가면서 인물을 만들어내고 설정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영화 많이 만들잖아요. 린치는 반대입니다. 갑자기 꽂힌 아주 기이한 아이디어 한두 가지에서 시작해서 아이디어나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영화를 불려서 나가는 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린치 영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복잡하면서도 일목요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저한테는 린치 영화가 대부분의 탐정 영화처럼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네. 발견하고 그 이야기의 근원 혹은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네. 잘 모르는 주인공이 그걸 파헤쳐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게 대부분의 영화들이기 때문에 한편의 탐정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룰 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알지 못하는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는 점에서 의외로 그런데 꽂히게 되면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영화를 포함해서 이제 미스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미스터리가 끝내 풀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미스터리를 네.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이 이야기를 그렇죠. 보는 화법인 거죠. 네. 네. 장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그 린치 영화들이 호러 그리고 필름 누아르 이 두 가지 장르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장르의 틀로만은 절대 분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너무 많은 거죠. 자, 어쨌건 이 뭐 데이비드 린치를 생각할 때 수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 편의 작품 하면 아마 이 두 작품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네. 둘 다 워낙 훌륭한 영화고 머러랜드 네. 드라이브와 블루벨벳 이 두 편의 작품을 오늘 집중적으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림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내 그림에 약간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겠다 해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결합시켰다가 그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영화감독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네. 어쩌면 저 역시 데이비드 린치 후예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네. 오늘 1번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처음부터 린치하면서 시작하시는군요. 네, 오늘은 그 그림 그리시는 실력으로 네. 네. 제 데이비드 린치 후예답게 그림으로 데이비드 린치 님에게 저의 그림을 바치는 방식으로 해봤고요. 네. 의외로 잘 그렸습니다. 네, 린치 같아요. 네, 네. 네 그죠? 뭐 강제동의. 네, 뭘 네. 이렇게 비교해 주실 텐데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이 약간 눈빛이 아래로 처져 있는 선한 얼굴 그리고 앙다운 입술 이런 느낌이 린치하고 똑같습니다. 뭐, 네, 그렇게 네. 주장하시고요. 예, 네. 린치 태그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네, 네. 파란색이 데이비드 린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 명상, 커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커피 농장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사진도 찍으시는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직접 만드는 그리고 매직하고 했는데 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데이비드 린치를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극장에 들어가 있는 순간 마술 같은 순간이 있다. 불이 꺼지고 몰입할 때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당연히 커튼은 붉은색이어야겠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술과 영화를 함께 접목시키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데이비드 린치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면 저는 파란색과 붉은색인 것 같아요. 블루벨벳이라는 영화는 역시 파란색이 상징하는 색깔일 테고요. 네. 데이비드 린치의 에세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국 네. 책 출간 제목이 데이비드 린치의 빨간 방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빨간색이야말로 린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색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 마지막으로 닥터 린치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닥터라는 단어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DR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딥 리버라는 첫 번째 단어인데 딥 리버는 오늘 다룰 두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블루벨벳의 아파트 이름이 딥 리버이고요. 머럴랜드 드라이버에서는 그 주인공 베티가 캐나다 온타리오의 딥 리버라는 곳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네. 그때 어떤 얘기, 베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I mean, I just came here from Deep River, Ontario, and now I'm in this dream place. But you can imagine how I feel. 어쩌면 데뷔 린치 대부분의 영화들이 아주 깊은 강에서 올라와서 꿈을 향해 가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딥 리버와 드림, 드림의 약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버는 머럴랜드 드라이버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서 데이비드 린치의 DR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강에서 꿈을 찾아서 우리를 드라이브 시켜주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결정적으로 한국에 나왔던 에세이 데이비드 린치의 빨간 방이라는 이 제목의 원서 제목이 뭐냐 하면 캐칭 더 빅피쉬예요. 큰 물고기를 네. 잡는다는 의미인데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네. 딥 리버로 가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닥터 린치라는 이름으로 린치의 DR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이렇게 짜맞춘 게 아니라 네. 그 자체로 훌륭한 린치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과 네. 키워드와 어떤 해석까지. 네. 이거 뭐 빨간색으로만 썼으면 만점이었을 것 같아요. 색깔을. 색깔이 없어. 네. 너무 저렴해. 감독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삼색으로 하시는 걸로. 네. 네.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Bend through my teeth It's a strange world, isn't it?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 블루벨벳입니다. 네, 감독님이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를 안 하셨지만 네. 이 포스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멋있어요. 어제 블루에 색깔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예쁩니다. 둘 다 진짜 네. 멋진 포스터죠. 네. 블루벨벳은 지금 나온 지 한 30년을 갓 넘었죠. 1986년 작품인데 네. 지금까지 봐도 지금 다시 보더라도 영화가 굉장히 기괴하면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주는 전 다시 충격적인. 봤는데 더 좋더라고요. 세월의 차이도 느껴지면서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 같은 게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네, 당시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 린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요, 린치가 바로 직전에 듄이라는 네. 나름 굉장히 큰 작품, SF 그렇죠. 작품을 만들었죠. 워낙 그 원작 자체가 이렇게 대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가장 개인적인 영화로 돌아가서 만든 게 이제 블루벨벳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상업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린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어들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린치가 어떤 방식을 쓰게 된다면 제작비를 대폭 줄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연출료까지도 사실상 반납하다시피 해서 그 대신에 자기가 만드는 영화에 대한 최종적인 완벽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되는 어떻게 보면 린치 100% 같은 그런 블루벨벳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어쨌건 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이제 뒷얘기를 보면 데이비드 린치가 두 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잘린 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린 귀가 어떤 공터라든지 어딘가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바비 빈튼의 바로 블루벨벳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달콤한 사랑 노래 같은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노래를 들을 때 이상하게 오싹한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노래가 주는 청각적인 느낌. 잘린 귀가 상상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만든 그렇게 시작한 작품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반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반고흐를 좋아하다 보니까 잘린 귀를 떠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색감 자체도 반고흐의 색깔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데이비드 린치 예술적 감각이 100% 발휘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면 그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특히 이제 캐릭터에 관한 설명들을 초반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야기 속으로 갑자기 쑥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펼쳐지고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상당 부분 이제 프랭크라는 인물, 도로시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데 이 두 인물을 바라보는 당시 이제 대학생으로 등장하는 카일 맥락클런이죠. 연기했던 제프리라는 이 대학생의 시선으로 보는데 이 대학생 자체가 보이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시선으로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상 있죠. 이런 얘기도 살짝 붙일 수가 있는 게 원래 애초에 이 영화를 편집하고 났을 때 4시간이었대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날려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영화가 더 난해해졌다 이런 네.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제프리라는 젊은 혹은 순수한 청년의 눈빛으로 이 영화를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순수한 청년이 난폭한 세계를 그렇죠. 목도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접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무엇보다도 영화가 성장 영화로 보이는데 다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면서 뒤집으면 또 세상에서 가장 또 순결한 성장 영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동화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어떤 어른의 세계로 이제 막 진입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 대학생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의 어떤 커튼 뒤쪽을 보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루벨벳에 가려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무엇이 있었나를 알게 될 때 어느 순간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영화는 이제 처음이 굉장히 첫 장면부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가 시작되면 막 더 이상 밝고 화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작은 마을을 비추는데 카메라 자체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 장미꽃이 이렇게 만발한 화단 비추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침에 등장할 때 녹색 어머니 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 잘 건널 수 있게 이렇게 약간 길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걸 초반에 풍경을 스케치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평화로운 중산층 마을 같은 것이 떠오르는 그런 스케치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첫 장면에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온한 마을 스케치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주인공인 제프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호수를 이렇게 잔디에 물을 줍니다. 정원에서. 근데 어느 순간 호스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고 그것을 고치려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정원에 쓰러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은 하염없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카메라가 옆에 있는 풀숲을 점점 줌인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였는데 안은 사실은 작은 징그러운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그 풍경을 비추면서 첫 장면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첫 장면이 사실상 데이비드 린치가 그리려는 세계의 하나의 축도처럼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작은 모티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벌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똥지 바퀴라고 나오고 있는. 네. 초반에 이제 그 풀숲에서 나오는 굉장히 징그러워 보이는 벌레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에 들끓고 있는 개미 같은 거, 또 다른 벌레 같은 것을 또 중간에 잘린 귀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먹은 세상을 보여주는 건데, 중간에 도로시라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여자 집에 처음 올라갈 때 뭔가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위장하냐면 벌레를 소독하는 남자 흉내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제프리 역할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거고,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울새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울새가 벌레를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얘기하고 얼마나 청아하게 우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사실은 이 벌레로 들끓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벌레 먹을 수도 있었던 청년이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제프리가 들어가서 보게 된 커튼 뒤의 세상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전제가 필요할 텐데 일단 주인공은 초반에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쓰러진 충격으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뭔가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자체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얘기를 못해주고 어머니는 그 순간에 하필이면 텔레비전을 봐서 총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난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주고
잘린 길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죠. 동네 어른이기도 한데 그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얘기는 나중에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중간에 보면 굉장히 기이한 캐릭터로 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립싱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인 드림스를 부르는데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립싱크라는 것 자체가 부르는 사람의 시각적인 부분과 실제 나오는 소리는 다른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벤이라는 인물도 말하자면 자기가 그 노래를 들려주는 것 같지만 들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립싱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은 주인공인 제프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애둘러 가거나 제대로 안 들려주고 그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다시피 한 두 사람 도로시와 프랭크조차도 도대체 무슨 사건을 두 사람이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죠.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의 비슷한 테마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네, 분이 네. 있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철물점 같은 네. 건데 거기서 일하시는 한 분이 앞에 안 보이는 분인데 굉장히 제프리하고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티브라든지 이 도로시와 프랭크가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쳐다보지 마. 쳐다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프리에게 말도 해주지 않고 쳐다보지 말라고 하고 넌 이 세계를 그냥 견딜 수밖에 없어. 겪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의 잔인함 같은 게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이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인간의 감각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시각을 부인하고 네. 청각을 맹신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화에서 보게 되면 시각은 철저히 부정이 되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원래 일하는 철물점에 가게 되면 항상 콤비처럼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앞을 못 보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데 제프리가 그 앞에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면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Hey Ed, how many fingers? 뒤에 이제 같이 콤비로 나오는 사람이 등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각으로 보고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촉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촉각으로 느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시각으로 본 게 얼마나 부정확하거나 자신의 시각이 아닌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영화 속에서 이제 이렇게 몰래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잘못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수염난 어떤 사람을 결정적으로 범인 중에 한 명으로 보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변장한 케이스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각은 영화 속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계속 부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청각은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돼서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이 영화 속에서 순수한 캐릭터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젊은 세대. 네. 한 명은 이제 로라 던이 연기했던 샌디라는 인물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주인공인 제프리인데 제프리와 샌디는 계속 엿듣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 안 해주니까 억지로라도 듣는 거죠. 샌디는 뭘 듣냐면 처음에는 여가수의 이름에 관한 얘기를 엿들어서 처음 제프리에게 해줍니다. 반면에 제프리는 자기가 직접 벽장 안에서 들은 도로시가 전화한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샌디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서로 얘기하는 누군가로 영화 속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들은 아직 어른 세계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시각은 부인되지만 청각은 맹신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틀이 짜여져 있다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인 귀가 잘려 있다는 이 설정만으로 이 영화가 그렇죠. 어떤 영화인지 시각에 대한 영화인지 청각에 대한 영화인지를 일단 시작하고 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잘려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플롯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범상치 않은 린치 영화에서 흔히 그렇듯이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프로이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성적인 테마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에서는 발사되지 않는 총이 있고 발사되는 총이 있고 막힌 호수가 있고 내려지는 물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상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네. 마지막 순간 총이 발사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되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근친상간적인 테마일 텐데 영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무기력하죠. 왜냐하면 초반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속에는 가짜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유사 어머니 아버지일 텐데 그게 이제 도로시와 프랭크일 텐데 둘 다 나쁜 엄마라기보단 병든 엄마, 나쁜 아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든 엄마에 대한 어떤 매혹, 반면에 나쁜 아빠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이디피스 테마 같은 것을 영화가 변형시켜서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일본 브리핑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이름이 딥 리버입니다. 딥 리버인데 7층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딥 리버에 살고 있는, 강에 살고 있는 한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저는 그 아파트 이름을 딥 리버라고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 굉장히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나,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흔히 이제 흐름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그렇겠네요. I can't believe it. This one comes highly recommended. Dream place. What's wrong? I don't know who I am. I wonder where you are going. Mulholland Drive. This is all an illusion. Mulholland Drive. In a very strange day.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화는 이제 머럴랜드 드라이브입니다. 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보려고 했는데 어렵다는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겁나죠? 미뤘다가 네. 미뤘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봤는데 생각보다 안 어렵던데? 어렵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어떻게 얘기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해함이 있는 영화인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이 영화의 이야기가 파편화되어 있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그 조각을 맞추는 방식이야말로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혼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자, 조각을 맞춰보자. 그럼 이 조각과 이 조각이 맞나? 이렇게 맞춰보는 재미가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네, 일단 이런 걸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저희가 이제 얼마나 다룰 수 있을까요? 아마 1, 20분 다룰 텐데 1, 20분 다루는 것만으로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사실은 숨은 뜻은 이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것은 잘못된 착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일단 어떤 센 반전 같은 게 있는 영화들이 사실은 그 기기묘묘한 어떤 그 의미를 사실은 바닥에 깔아두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그걸 자꾸 곱씹어보면 사실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런 데서 이제 반전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 깔린 의미는 의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의미와 의미 사이를 엮은 실이나 틀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약에 창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머럴랜드 드라이브 같은 영화를 우리가 이제 흔히 초현실주의적인 작법을 하는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영화도 그렇고 미술에서도 그렇고 뭐 시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작법으로 창작을 하는 한번 예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은 우연성을 최대한 초대를 하죠.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는 요소들을 우연성이나 무작위성으로 인해서 섞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머럴랜드 드라이브에는 일단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등장하는 소품이라든지 단계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이나 고리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아야지만 서로 연결하거나 섞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앞부분에 이제 카밀라 로즈라는 어떤 배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배우는 낙하산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배우를 꼭 써라라고 요청한 배우인데 정작 그렇게 얘기되는 배우치고는 앞부분에서는 단역에 가깝게 조그맣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진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사람의 이름이 카밀라 로즈거든요. 근데 카밀라 로즈가 극 중에서 또 다른 여성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파티에서 나오게 되는데 키스하는 상대방이 누구냐? 바로 앞부분에서 카밀라 로즈를 연기했던 그 배우가 단역으로 나와서 두 여성끼리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럼 얼핏 봐서는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카밀라 로즈가 카밀라 로즈와 키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수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이 의미는 하면서 사실은 저수지의 의미를 이만큼 파놓는 게 아니라 카밀라 로즈를 다른 배우에게 맡기고 이쪽에선 또 다른 그 주연 배우에게 맡긴 다음에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초현실주의적인 작법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실이지 둘 사이에서 실로 연결된 각각의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각각의 의미 하나하나에 집중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진짜 만들어진 부분에서 멀어지는 그런 독법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이런 걸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하신 게 이 영화를 보는 정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창작자로서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됐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혹은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한 창조자, 창작자의 머릿속 세계를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나눈 다음에 그 방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뒤섞어서 만들어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는 사실 틀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데 영화를 볼 때는 그 장면 장면에 있는 감정들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두려움, 뭐 어떨 때는 웃김, 약간 슬픔 이런 감정들에 충실하다 보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이 하나의 거대한 감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창작자의 머릿속을 완전히 해부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이제 훌륭한 측면들이 있고 독창적인 측면이 있고 걸작이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흔히 가장 수식하는 가장 요즘 자주 하는 말들은 뭔가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BBC에서 네. 21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 랭킹을 매긴 거죠. 최고 영화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2위가 하향연화예요. 네. 1위가 뭐냐? 바로 이 머럴랜드 드라이브였습니다. 그게 잘 안 믿게 되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저 둘 다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하지만 저는 6위를 좋아합니다. 6위가 뭐죠? 보이후드. 아 보이후드도 뭐 5위였나? 네, 아무튼. 네. 네, 좋은 작품들이 참 많았죠. 근데 어찌됐건 너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술 외적인 후광이 너무 강하니까 21세기 최고라고 영화라고 하는데 어디 좀 보자 이러고 우리가 팔짱 걷는 심정으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보면 영화를 딱 보고 나면 누구든지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외적인 어떤 그 둘러싸인 그 후광이 오히려 영화의 진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절대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서 취향은 무의미해져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고 잘 만든 공포영화가 나오면 공포영화라면 못 보는 사람도 그 영화에 매혹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영화는 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영화들이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영화들이잖아요. 99%의 영화는. 근데 머럴랜드 드라이브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몰라도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매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걸작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흡인력이 있다라는 걸 일단 전제하고 싶고요. 네. 영화 속에 사실은 감독도 이런저런 힌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느끼는 대로만 보면 돼라고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의외로 영화 속에는 이 영화 나름의 논리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짜여져 있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초반에 어떤 차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형사 두 명이 등장해요. 형사 둘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뒷좌석에서 뭐가 발견이 되거든요. 한 형사가 They found this on the floor in back of the caddy. Yeah, showed me. Could be unrelated. 어떤 단서가 있을 때 그거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형사가 둘이 하게 되는데 이 형사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사는 그만 하려고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서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고 100% 관련이 없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영화 속에 이미 장면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것은 뭔가 하면 영화가 두 개의 영화가 붙어있는, 두 이야기가 붙어있는 영화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해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러닝타임이 한 7, 80% 정도 차지하는 전반부가 있고 20, 30%를 차지하는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의 두 주인공과 후반부의 두 주인공은 같은 배우가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이 서로 달라요. 전반부에서는 베티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오미 와츠가 연기하는 이 배역이 후반부에서는 유사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이름이 다이앤이라든지 앞에서는 리타였던 배우가 똑같은 배우가 연기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카밀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게 되고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하게 겹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대체 전반부와 후반부는 무슨 관계인가라는 겁니다. 혹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보면서 네. 후반부에 다이앤이 하는 어떤 상상들이 전반부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다이앤이라는 사람이 이 카밀라 때문에 그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카밀라가 자기가 출연하는 그렇죠. 영화마다 네. 다이앤을 출연시켜주니까 네. 어쩌면 자기도 성공하고 싶었는데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카밀라를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그 상황에서 이 열등감이 시달리는 한 배우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상상을 한 거죠. 그 상상의 이야기가 앞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네. 한 작가가 네.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나눈 다음에 상상 세계를 앞에 한 70% 이야기를 꾸미고 자기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해서 그 두 개를 합하면 자기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재밌네요. 그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네. 들리기도 하고요. 크게 보아서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예술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창작자 얘기를 해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네. 이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보시게 되면 사실 영화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랬을 때 사람들이 뭐 이 영화 완전 해석 이래가지고 막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구글링을 해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다 지금 비슷한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고 앞부분에 있는 것이 상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의 또 다른 형태는 이제 꿈이니까 네. 앞부분은 꿈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처지에 있는 다이앤이라는 여성이 자금 처지가 너무 안 좋고 두 가지가 다 망가졌잖아요. 사랑하는 카밀라를 지금 놓친 상황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다음에 자기의 꿈인 배우로서도 실패해가지고 카밀라가 주는 배역을 받아먹고 사는 정도의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양쪽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대안으로서의 소망 가득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 자기의 모습이 이제 베티로 나오게 되니까 더군다나 할리우드에 들어가면 지금 오디션에서 굉장한 연기를 보여서 모두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런 상황이고 또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카밀라는 거기서는 리타라고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정체성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베티이고 리타는 베티한테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꼭 필요한 건 나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반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그토록 좌절을 겪고 있는 다이앤이 꿈꾼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네. 이 해석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다 양쪽 다 나오잖아요. 1인 2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왜 이 배역은 여기선 이렇게 나오고 저기선 저렇게 나오는지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구글링을 해도 외국 사이트들에서 다 그걸 자세하게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해석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걸 다 읽고 났는데 아 그게 그 옳은 해석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것을 다 보고 나면 그게 이 영화의 비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도 이 영화가 왜 나를 사로잡았는지를 하나도 설명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해석이 영화에 대한 풍부한 매혹을 오히려 질식사시키는 느낌이 있고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꾸는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매혹적인 꿈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같은 해석으로 다 말하고 나면 오히려 꿈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발레를 들 수 있는데 꿈의 시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꿈꾼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이 전부 다 꿈이라고 치면 뒷부분에서 꿈을 언제 꿨느냐라는 건데 영화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약간 이렇게 굉장히 새빨간 어떤 시트 같은 것을 이불처럼 사용하면서 자고 있는 여성을 보여주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바로 직후에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는데 그 여성을 만약에 뒷부분에 다이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서 긴 그 앞부분의 꿈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전반부에. 그 전반부가 끝나는 후반부 시작할 때 다이안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져요. 왜냐하면 이웃 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통적인 묘사로 본다면 꿈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꿈과 현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현실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작용으로 자기의 소망이 투사가 돼서 이런 꿈을 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현실이 꿈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으니까 꿈에서는 바꿔서 꿨으니까. 그렇다면 꿈과 현실의 관계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노순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꿈이고 하나가 현실이라면 뒤가 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이 사실이라고 보게 된다면 앞부분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좋은 일들만 있잖아요. 본인한테는 사랑도 얻고 꿈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일을 겪다 보니까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면 허사다마라고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 잘 풀리는 여자가 꾼 꿈이 후반부 같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비관주의자가 자기의 가장 좋은 상황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한 비관주의자가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자신의 가장 끔찍한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느냐. 네. 두 개의 차이가 이 영화의 해석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이의 관계가 결정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 문장을 중문으로 볼 수도 있고 복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문이라는 것은 and 같은 걸로 연결되는 대등한 두 가지 절인 거예요. 중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현실, 둘 다 꿈인 것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중문으로 보는 케이스입니다. 아까 같이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일반적인 해석, 앞쪽이 꿈이고 뒤에가 현실이다라는 것은 복문으로 보는 거예요. 복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을 기본절이 품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종속되는 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관계부사에서, 관계형사에서 갖고 있는 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종속되는 절이 꿈이에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그 문장이 현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만약에 중문으로 보게 되면 앞에 해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둘 다 현실, 둘 다 꿈 이게 가능해지는데 이럴 때 난점이 생기죠. 둘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꿈이라는 건 꿈을 꾸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꿈에 내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건 아니건 그랬을 때 둘 다 꿈이라고 하면 아니 그럼 대체 꿈을 꾼 존재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둘 다 꿈이니까.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영화가 꾼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둘 다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뒤에 사람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키 영화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앞쪽과 뒤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자기 동일성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로 해석하면 둘 다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 단순히 이런 트릭을 부려서 사람들을 갖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다른 관람법을 요구하는 영화인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앞과 뒤를 관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베티가 다이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타가 카밀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같은 배우가 1인 2역을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굴이 같으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영화 감상법 때문인데 근데 이 영화에는 얼굴만 같은 게 아니라 이름이 같은 또 다른 구조가 있어요. 얼굴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름은 다른데 얼굴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관객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얼굴 같은 사람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얼굴이 아니라 이름을 따라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관성적인 관객들의 관람 방식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비틀어버리면서 다른 관람법을 요구하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영화 갖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영화의 숱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관객의 고정관념이나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관람법의 반성을 요구하는 영화라는 거죠. 그런 면이 이 영화가 사실은 갖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측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 이 영화들의 그 큰 틀도 재미있지만 다 보고 나면 중간중간에 전 재미있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저는 코미디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감동도 주고 있고 사랑 이야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진짜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예요. 네. 러브스토리도 정말 뛰어난 러브스토리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슬프면서도. 애틋한 사랑 같은 게 있고 한편으로 제일 웃겼던 장면은 저는 유머도. 킬러의 진짜 방에서 그 이루어지는 어떤 에피소드들은 코엔 형제 영화를 코엔 형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상한 그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다가 코너를 도는데 어떤 형상을 보는 장면은 호러 영화 같기도 하고. 호러 영화죠. 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어떤 수많은 장르들이 녹아 있는 방식 같은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초반에 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린치의 영화에서는 인물보다 캐릭터보다 세계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결국 후반부에 나오는 다이앤 셀윈이라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영화 제목이 왜 다이앤 셀윈 스토리가 아니라 머럴랜드 드라이브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화 중간에 영화 속 영화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영화 속에서 실비아 노스 스토리예요. 사람 이름을 지어서 실비아 노스 이야기를 영화 속 영화의 제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도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다이앤 셀윈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제목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럴랜드 드라이브는 그것이 할리우드이건 아니면 영화를 자체를 묘사하는 어떤 하나의 세계이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는 거죠. 다이앤 셀빈은 하나의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다이앤 셀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럴랜드 드라이브라는 세계를 얘기하는 영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화의 작법에서 제명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영화의 초반부와 후반부를 결정짓는 하나의 소품이 나오잖아요. 상자와 그쵸. 열쇠가 나오는데 네. 그 상자와 열쇠가 어쩌면 저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아주 자잘하고 재미있고 또 한편 기발한 장난 위정신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너희들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열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소품들이 아닌가. 네. 아까 그 초반에 빨간 방이라는 책 얘기하셨잖아요. 네. 빨간 방의 머럴랜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감독이 말한 게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페이지에다 딱 한 줄 썼습니다. 나는 열쇠와 상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네. 이렇게 한 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독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네. 감독 자체가 실제로 열쇠와 이 상자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두 가지 어떤 모티브나 네. 한두 가지 소품에만 집착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면서 숲을 못 보는 네. 그런 도꼽이 될 수도 있죠. 이번 영화당 편도 한 번 반 보시길 권합니다. 1분 브리핑에 제가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해시태그를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네. 그 설명 안 한 걸 보시면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관람하게 하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린치에 관해서는 사실 한참 더 말하고 싶은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데이비드 린치가 현존하는 동시대 감독 중에 굉장히 뛰어난 감독 중에 한 명인 것은 확실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감독이 뿜고 있는 에너지,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네. 또 중국 작가님 영화 비슷한 부분이 얼굴도 약간 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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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편 중에 더 좋아하시는 영화는? 저는 블루벨벳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보고 네. 굉장히 감명 받았고요. 감동적인 영화이긴 한데 이번 주제, 데이비드 린치라는 주제를 놓고 보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100% 데이비드 린치가 딱 드러나 있는 게 블루벨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블루벨벳 안에 어쩌면 블루벨벳이라는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을 하자면 로이 오빈슨의 노래 제목을 따서 In Dreams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꿈과 무의식에 대한 아주 탁월한 해석이 블루벨벳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면은 머럴랜드 드라이브로 가고 싶은데요. 네. 설마 그 장면? 네. 네. 극장에서의 네. 네, 장면. 늘 네. 제가 뽑았는데 이걸 뽑으면서 네. 당연히 너무 정답이야. 뽑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장면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장면이 주는 기이한 감동. 그 공연 장면에서의 크라잉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이상한 우수와 애절함과 기이함 같은 게 쉽게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저는 최고로 꼽겠습니다. 네. Y el saludo de tu voz te hablé muy bien y tú 두 편 중에 뭐 전 블루벨벳도 참 좋아하지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사실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네.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에 있는 장면을 역시 최고의 장면으로 꼽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네. 네, 좀 맥은 빠지지만 실렌시오라는 바에서 벌어지는 가수가 노래하는 장면인데 이게 립싱크잖아요. 근데 그 가수의 실제 노래를 자기가 립싱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두 인물이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바로 직전에 보면 그 가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LA의 눈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가짜 눈물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립싱크를 하니까 가짜 노래잖아요. 가짜 눈물에 가짜 노래를 들으면서 배우가 직업인 것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역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부터 시작해서 이 장면 한번 보면 완전히 사로잡히는 진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서 이 장면 뭐 다른 걸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나라의 데이비드 린치라는 주제로
좀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두 편의 영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2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린치. 데이비 린치의 2편을 하면서 한 번 더 또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데이비 린치 영화는 빅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